만들어 보려고 노력합니다. 자, 오늘은 행복을 부르는 주식을 매수하라. 이 제목으로 2시간 반 동안 오전 즐기고요. 또 오후에 또 1시부터 또 다시 즐기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수익 나는 게 중요하죠. 자, 오늘 그러면 뭐가 어떻게 됐는지 시장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뭐였는지, 제가 목요일 날인가요? 제가 사보라고 그랬는데 사보셨나요? 요거? 사보셨나? 안 사보셨나? 자, 한번 질문해 볼까요? 상아 프론테크. 자, 이걸 얘기했었는데 사보신 분 한번 5번 한번 눌러보시죠. 수익 많이 났어요. 오늘 또 나가네요. 이거 어쩌지? 안 샀나 봐, 또. 아무도 안 사셨어요? 종목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종목을 얘기했는데, 지난번에 지난주 말고 전주에 오후에 종목 얘기해서 여기 다 종목 얘기해줬으니까 사보라고 그랬는데, 이걸 막 나왔어요, 벌써. 여기서부터, 여긴가요? 목요일 날이? 모르겠네요. 이날이었나? 예. 이만큼 나갔어요. 괜찮지 않아요? 가만히 들고 가면 되잖아요. 뭐 팔아요. 팔기는요. 지금 수익이 얼마지요? 안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죠? 안 팔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 벌써 얼마였어요? 28% 났는데요. 종목 얘기한 거는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고 그저 사보라고 그랬는데는 안 담아 듣고 18,100원에 여기서 자, 그다음에 우리 무료 방송에서 여기서 얘기를 해줬는데, 자, 그다음에 아유 신나서 나가니 어떡하냐 저거.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주식은 미세먼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무회의까지 의결해서 국가재난의결, 이제 예비비 국가예산이 투입할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죠. 관련주가 잘 가나요? 모르겠습니다. 관련주가. 이제 위닉스. 제가 이제 우리 기업, 우리 유료원들이 산 종목은 크린앤사이언스, 위닉스, 그 다음에 상아프론티크, 이게 뭐 미세먼지 저감장치로 그래가지고 뭐 자동차에, 케이시코트레, 이 정도만 샀습니다. SPG도 사있죠? 예. 그 다음에 일반인 LPG사 사용에서는 SK가스 모토닉이 우리 유료원들이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김플터님 어서오세요. 이제 수소차의 반등이 좀 시작됐다고 제가 어제 그랬는데 조금씩 반등을 좀 해주고 있죠. 예, 반등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이제 좋은 소식은, FDA의, 연방준비위원회에서, 금리를 2.25에서 2.50. 이게 이제 2.25, 2.50은 왜 이럽니까? 그랬더니 이게 주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금리가 동결됐죠. 예, 올해는 인상이 없다고 그래요. 그만큼 미국도 경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 올해 금리 인상이 없다. 내년에 한 차례 정도. 한 차례 예상을 하지만 경기가 더다시 침체가 되면 금리를 내리겠죠. 자, 그죠? 이제 이런 일이 내년까지 금리 상이 한 차례 더 있을 거다. 내년까지. 올해는 없고, 제한적인 통화 정책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막을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이제 그래서 올 연준이 지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때, 기준금리를 동결을 아니라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자기 보유자산 축소를 4조 9천억 달러였나? 4조 5천억 달러였는데 그거를 계속해서 국채를 팔았지요. 국채를 팔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시중의 자금을 어디에 연방준비은 쪽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그런데 9월 말에 종료가 된대요. 그러면 이제 금리를 안 올리게 되면 어떤 종목이 수혜를 입질 못할까요? 바로 은행주잖아요. 그죠? 황금열매님도 어서오세요. 이미 제가 은행주를 팔라고 그랬는데, 그죠? 은행주를 팔라고 그랬는데, 파셨나요? 예, 끊임없이 제가 이미 국토부에서는 대출을 어떻게 해요? 규제를 하고, 부동산을 잡는다고 대출 규제하고, 그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금리는 연방 금리 금리는 이제 물 건너가고 우리도 기준금리 안 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은행주 수혜가 없잖아요. 2016년 1월 달에 미국의 FDA 뭐죠? 이 페드에서 뭘 봐요? 금리를 올린다고 그러는 바람에 제가 2016년 8월 27일 날 4대 은행을 사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제가 KB 제 얘기만 잘 들었어도 그저 돈이 벌렸죠. 이때 2016년 기준금리 올린다 해서 코스닥이 이때 폭락을 했었죠. 2월 14일까지 폭락하고 2월 15일 날 주가가 반등했죠. 다시 가볼까요? 2월 그래서 2016년 2월 14일까지 폭락하고 2015일부터 2월 15일부터 올라갔죠. 이때 제가 이제 8월 27일 날 우리는 이걸 4대 은행을 사면서 여기서 제가 은행주가 간다. 그러니까 4대 은행 사라고 했으니 이만큼 먹었죠.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먹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죠? 예.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그죠? 기업이 어떤 기업에서 어떤 업황이 나가는 건지를 이해했으면, 아, 왜 그걸 그렇게 그때 4대 은행을 사라고 그랬을까? 그러면서 큰 수익을 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이번에는, 예, 국토부의 대출 규제와 아울러, 그죠? 이제는 기준금리 올라가기 힘들고, 대출이 줄어들으니까 당연히 이제 은행주 수익이 어려울 거다. 4, 4분기까지는 모르지만 내년부터 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어떻게 알아? 은행주 다 팔고 이미 도망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이런들은 끊임없이 제 얘기를 들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는 은행주의 수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죠. 그럼 보험주는 왜 샀습니까? 보험주는 금년 1월 달에 세계 보험주를 다 올렸죠. 뭘 올렸나요? 예, 실비보험료 올리고 그 다음에 생명보험료 올리고 자동차 보험료를 올렸죠. 그러면 1분기 실적이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메르츠 화재 이렇게 매수해서 가서 자 신고가를 낸 겁니다. 이런 걸 이런 걸 보고서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정부가 지금 이제 또 반기업 정서가 참 답답해요. 어떤 일이 벌어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CD가 환경부가 지금 귀닫고 있어요. 저는 이런 건 좀 이해가 안 가요. 정부가 기업을 키워주고 그죠? 뭐 고용 창출했다는데 고용 창출이 뭔 고용 창출이요? 매일 일일 노동자 그저 한 달짜리 두 달짜리 고용 늘면 뭐 합니까 그게? 그게 고용 늘은 겁니까? 통계 지표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요. 이게 지금 환경부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가 만약에 1년 정지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연일 뉴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 망하는 거예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날아가는 거잖아요. 물건을 못 만들었어. 기업까지 정지시켜놓고 환경을 하겠다? 하면서 하잖아요. 하면서. 참,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법인세는 올리고 뭐죠? 예, 임금을 올려놓고 기업 보고 돈 벌라? 야, 너 돈 많이 갔으니까 뺏어야 돼. 자기네들은 배는 잔뜩 채워놓고 말이죠. 그죠? 국토부 장관은 집 자기네 살고 있는 집만 빼놓으라더니 아니 장관들은 잡을 다 세 채씩 들고 있으면서 서민들은 팔라고 난리쳐.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정책만 뒀다고요. 그 사람들 뽑아줘서도 안 돼요. 그죠? 장관은 뭐 집 세 채, 자기 집만 가지고 다 팔라고 그러는데 뭐 집을 세 채씩 있고 뭐 어마어마하게 돈을 쓰고 댕기고 남 비판이나 하고 댕기고 그죠? 엉뚱한 짓만 해요. 자 이렇게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미국 직접 투자액이 지금 무진장 늘어나고 있어요. 삼성전자, 그죠? 반도체 공장까지 삼성에서 짓고 이제 자, SK 종합화학 이번에 텍사스에다가 뭘 만들었죠? SK 배터리 공장, 전기차 배터리 공장 준공 들어갔습니다. CJ 제일제당, LG전자, 롯데케미칼, 농심까지
100억 달러 이상 투자하는데 한국 기업에다 투자할 생각을 안 해요. 한국에다 투자해야 일자리가 창출되는 거잖아요. 세금은 걷어들이고 누가 기업하고 싶어요? 소주성이요? 소주성이 성공하려면 최소한도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요? 소비가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미국처럼 인구가 3억 정도는 돼야 소비가 일어나서 경제가 살아나는 겁니다. 경제의 기본은 생산, 노동 생산성과 인구 증가해야 돼요. 인구 증가하지 못하는 대한민국에서 그저 소득 촉진을 해가지고 뭐 수요를 창출해서 그저 기업을 살리겠다고요?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앉아 있어요. 경제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서 상상만 그죠? 상상만 하고 있어요. 경제의 기본은 노동 생산성과 뭐죠? 인구 증가가 돼야 경제가 커지고 나라가 부강해지는 거예요.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은 기본으로 알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거꾸로 가고 있어요, 거꾸로. 거꾸로 해, 뒤집어서. 개인 투자가 큰 손들한테 지는 이유가 뭐죠? 본인이 주식 투자하는 방법을 거꾸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도 전문가지만 전문가의 책임이 굉장히 큰 거예요. 템플턴도 책임이 있어요, 당연히. 전문가니까. 그죠? 자기 욕심만 엄청나게 채워가지고 다 뭐죠? 이번에 또 사건이 터졌죠. 이희진 사건이 난리나지. 부모도 다 살해되고. 그게 뭡니까? 올바른 갈수 있는 길을 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잘못된 길로 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수만 명의 전문가도 있지만 저도 책임이 큰 거예요. 여러분이 올바로 갈수 있는 길을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가보겠습니다. 시장은 뭐 오늘 어떻게 될지는 또 많이 올라왔네요. 미국 시장 뭐 떨어졌다 어쨌다 그런 거나 관계없이.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보자고요. 하나씩. 기본이 안 됐다 이거죠, 기본이. 자, 거의 개인 투자자들이 얼른 몰려가는 거예요. 부실 종목 단타하다가 그냥 장렬하게 전사하는 게 수두룩해요. 그왜 그러는 거예요? 좋은 기업을 추천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되면 개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수없이 벌어지는 거예요. 재무 분석은 한 개도 안 하고요. 그냥 추천 막 해가지고요. 차트로 간다고 막 추천해가지고 개인들 깡통 수두룩하게 되는 거예요. 전문가 책임이 굉장히 큰 겁니다. 템플턴도 전문가니까 책임이 막중한 거예요. 여러분의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하나씩 같이 지수 차트가 어떻게 됐냐. 오늘 강하게 올라오니까 상당히 기분은 좋습니다. 그죠? 이미, 그죠? 지난번에 여기서 똑같아요. 시장 예측이라는 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건지 아시죠? 그죠? 예측이라는 건 원숭이 100명을 들여놓고 찍으면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거 뭐라 그랬어요? 제가 유튜브에다 수도 없이 올렸죠? 7년의 저점을 깬다면 기관이 가만히 있겠냐? 그렇죠. 이걸 깨고 날아가면 시장이 폭망하면 누가 망하는 거예요? 개인 투자 다 망하는 거예요. 기관들은 어떻게 될까요? 기관도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받쳐주지 않고 견딜 수 있나요? 그러니까 680포인트 빠졌으니까 이제는 거의 바닥이 온게 아니냐. 이렇게 예측했는데 지금 올라가서 천만다행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이거 금방 못 가니까 이제부터 서서히 배팅에 들어가라. 그랬던 거예요. 유료원들은 지금 벌써 수익이 나죠.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기서부터 제가 조심해야 된다. 차트가. 모이면 조심하는 겁니다. 올라가서 모이면 폭락. 아래에서 모이면 폭등. 제가 뭐라 그랬죠? 유튜브에다가 올렸죠? 정배열만 강의하면서 정배열만 먹어라. 그죠? 모이면 폭락, 모이면 폭등입니다. 너무나 쉽게 가르쳐 줄 테니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도망가느라 바빠요. 가장 쉽게 해서 가장, 그러면 기본이 뭐예요? 템플턴은 끊임없이 기본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기본에 충실하다는 건 뭐죠? 돈을 벌수 있는 거예요. 투기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자, 대형주입니다. 그죠? 중형주입니다.
엄청 세죠. 대형주와 중형주의 차이는 뭐예요? 대형주는 이미 언제 갔냐면 2016년에 올라가기 시작한 게 2017년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죠? 대형주. 이게 대세 상승장이라는 거잖아요. 대세 상승을 하고 폭락을 했죠. 물론 안 올라간다는 건 아니에요. 누가 세다는 거예요? 지금은 중형주가 세다. 그죠? 중형주가 세게 올라가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그죠? 오늘 전고점 돌파하려나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 그죠? 203, 어떻게 돼요? 204. 전체적으로 코스닥은 지금 203. 아, 중형주 세죠? 다르잖아요. 100종목들은 어떻게 해요? 추세가 아직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지만, 예. 어떻게 해요? 전고점을 돌파하고 나가죠? 그 중형주가 엄청 세잖아요. 네, 진분홍님 어서 오세요. 204 소형주입니다. 중형주가 대형, 뭐죠? 코스피와 코스닥 공이 잘 나간다. 그죠? 잘 나간다. 여러분은 무슨 종목을 들고 있나요? 논의님 말 맞다나? 잡주 들고 계신가요? 자, 연일 신나게 가는 종목이 난리가 났죠. 그 다음 또 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유, 전문가님, 나 한 달만 빨리 올 걸, 우리 의원이 그래. 아유, 한 달만 빨리 올 걸, 하, 조금 늦었어. 아, 지금이 중요하다니까요, 지금. 그러면서 막 그랬더니, 아, 맞아. 요즘 신나게 나가니까 난리가 났죠. 중형주가 연일 폭등하잖아요. 신고가형지는 그냥 연일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진짜, 이게 난리가 났죠. 다 나와. 어, 수익률이 얼마예요? 280%. 에코마케팅 99%. 위닉스 84%. 오늘 또 나갔나? 모르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장이 조금만 살아나면 이게 아우성이에요. 아유, 더 있다 들어가야 돼, 더 있다. 그죠? 어, 이게 뭐예요, 전부 다? 한올바이오, 파마, 상하프론테크 살아네. 벌써 23% 나갔네? 이거 뭐예요, 여기도? 와. 그죠? 신대양지지 수익 돌아서고, 그죠? 일진다이어 그대로 있고, 크린앤사이언스 139%. 야, 뭐요? 어제 그 메일이 왔는데, 요분 참 재밌습니다. 팔았습니까? 그랬더니 한 개도 안 팔았대. 아, 그 떨어지는데? 그랬더니, 예. 삼성전자가 옛날에 이게 얼마 샀냐면 600만원. 여섯 번에 거쳐 나눠 산 사람이에요. 지금 이제 사업하느라 바빠서 정지해 놓은 상태인데, 이분이 어제 보니까 3천당 제약이 600만원 사서 얼마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참 재밌었습니다. 397%가 났더라고요. 600만원 정도인데. 근데 안 팔았대요, 아직도. 12,000 얼마인데, 그럼 얼마예요? 예. 그냥 600만원 사고 2,400만원 벌고 있는 거예요. 팔지도 않아요. 그냥 가고 있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종목입니다. 잠시 후에 볼게요. 여러분 이거 샀으면 삼성전자하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이거 하나로 여러분 10년 전에 샀으면 대박 났어요. 에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한다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증거를 보여줄게요. 저는 뭐 철두철미하게 이론 가치 투자가 아니라 뭐라? 백테스트를 시뮬레이션을 통한 뭐 계량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믿고 가는 거죠. 자, 그럼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행복을 부르는 주식이 뭔지, 투자자들은 어떤 주식을 매수하느냐 따라서 주식 투자를 통해 즐거움을 느낄지 아니면 매일 저녁을 잠을 못 이루 끙끙 앓게 되는지를 판가름 날 수 있죠. 주가 차트만 보고 투자한다면 주식의 원가라든지 어떤 업종에 속해서 상승 모멘텀이 작용하는지 펀더멘털이 좋아질지 알기는 어렵죠. 이 기업이 깡통날 종목인지 아니면 부실 종목인지 개잡주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렇다고 기본적 분석만으로 투자하면 무조건 옳은 것이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또 그러면 기본적 분석이 시장이 상승장이냐 하락장에 따라서도 실적과 주가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또 주가는 단기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가치에 수렴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가 오른다는 말이 절대적으로 맞냐? 이렇게 되면 100% 없죠. 주식시장에 100% 있습니까?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100% 정답이 있습니까? 없어요. 또 그렇게 된다면 확률로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언제나. 그래서 주식은 확률 게임이라고 그러잖아요. 주가는 미래를 내다보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록 분기 실적과 단기 실적 결과가 좋아도 단기 잠정 실적이 하향 수정되거나, 그죠? 지난번에 어떻게 했어요? JYP에서 무슨 일을 벌렸어요? 아니, 85억의 실적을 냈는데 분기 실적을 100억 기대에 어긋났다고 잠시 흔들어 놨어요. 그게 JYP죠. 잘 보세요. JYP 엔터. 이때 무슨 일을 벌린 거야, 이거? 아니, 85억이 났는데, 그 하나 대투에서, 그죠? 하나 대투에서 85억 난 거를 뭐, 기대에 어긋났다고 폭락을 시키게 만들어 놨어요. 아니, 부실인가요, 이게? 아니, 자기가 이게 85억이 났으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영업이익이요. 이게 3분기에 때 그랬는데요. 85억. 그 전년도 3분기는 얼마? 10몇 억이었어요. 그럼 85억이면 뭐예요? 7배나 상승했는데 그걸 무슨 기대에 어긋났다고 실제 그렇게 좋아진 거를 흔들어버린 거예요. 이번에는 더 좋아졌죠. 99억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차기에 이익이 감소가 예상되면 주가는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도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답이 정확히 단순히 그냥 생각해서 실적이 좋다 주가 상승, 실적이 나쁘다 주가 하락으로 연결되지는 않아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너무 쉽죠, 주식이. 그렇잖아요. 주식이 딱딱 이 차트에 딱 그러면 이거 올라갈 거니까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딱딱 맞으면 여러분이 주식이 너무 쉽죠. 그렇게 되면 돈 못 벌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차트를 무시할 수도 있고, 그죠? 실적을 무시할 수도 있고, 실적을 꼬박꼬박 챙겨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또 시장이 강세장이냐 하락장이냐 따라서, 그죠? 실적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안 미치기도 하죠. 그렇죠? 그럼 정확히 정답이 딱 정해졌습니까? 수학 공식처럼? 주식시장은 그렇게 된다면 너무 쉽죠. 그렇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 또 하지만 장기 투자를 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반드시 꾸준히 실적을 살펴보고 꾸준히 실적이 이어진다면 주가는 어떻게 돼요? 주가는 기업의 가치가 커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템플턴이 뭐라고 그러죠? 실적이 폭발적으로 개선되는 종목을 매수하고 들고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주가가 폭등한다. 그게 뭐예요? 그래서 실적은 주가를 춤추게 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실적이 부진한 기업은 한없이 떨어지거나 또는 감자당하거나 상장 폐지되는 기업을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주식 투자는 기본으로 가야 될 게 뭐예요? 어느 거 하나만 중시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낭떨어지서 떨어지는 거예요. 기본이 뭐예요? 기본적 분석. 그렇잖아요. 예? 기본적 분석. 두 번째, 기술적 분석. 세 번째, 심리적 분석. 이게 기본 틀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 기본 틀에서 뭐를 해야 돼요? 경제 분석. 그죠? 또 하나 뭐죠? 산업 분석.
그러면 이거를 산업 분석을 하고 이렇게 갈 것이냐, 개별 종목을 갈 거냐, 개별 종목을 연구한 다음에 산업 분석을 할 거냐, 그것을 탑다운 방식이냐, 바텀업 방식이냐를 따지는 거잖아요. 간단하잖아요. 그럼 이거를 안 하고 이것만, 차트만 중시한다면 무슨 일이에요? 차트 쟁이. 이것만 중요시하면 무슨 쟁이? 펀더멘털리스트 쟁이. 다 한다면 어떻게 해요? 짬뽕 쟁이니까 퓨전이라고 그러지요. 누구예요? 윌리엄 오닐 같은 사람. 켄슨님을 만들어서 짬뽕 쟁이. 템플턴은 어딜까요? 짬뽕 쟁이입니다. 이것만, 펀더멘털만 중요하면 차트를 무시하게 되니까 타이밍을, 내가 매수할 타이밍을 잘 못 찾는 경우가, 그죠? 차트는 뭐예요? 또 얘기할 거예요. 차트는 뭐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잖아요. 어디로 갈지. 그럼 재무 분석은 뭐예요? 여러분이 황금을 얻을 수 있는 비밀 지도예요. 첫 번째, 선택할 종목의 실적을 조사해서 3 내지 5년간 꾸준히 성장하는 종목을 선택하되 장기 투자를 위해서는 실적 지표를 꾸준히 중간에 체크해야 된다. 왜 그럴까요? 실적이 부진해서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단기에 그게 나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시장이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 또 틀리는 거예요. 그러나 기업이 실적이 꾸준하다는 건 뭐예요? 기업의 가치가 커지기 위해 주가가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그게 평균 획일이라는 이론이잖아요. 평균 획일 이론이 그럼 왜 나온 거예요? 다 필요 없지. 차트가 최고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어떤 거를 내가 중요시할 거냐는 거죠. 차트만 중요시할 거냐? 이것만 중요시할 거냐? 두 개를 다 볼 거냐? 이것이 투자의 맥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어려우니까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시장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또 갑니다. 두 번째, 기업의 사업 구조가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우면서 경기 변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수혜가 나올 종목을 매수한다면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자, 그 다음에 템플턴이 늘 강조하지만 수많은 차트 기법이 있지만 여러분이 가장 쉬운 것은요, 가장 간단할수록 가장 좋은 거예요. 수많은 보조 지표를 깔고 여러분이, 그죠? 이런 보조 지표를 수도 없이 깔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다 뭐 설치하고, 그 돈 많이 벌까요? 가장 간단한 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 기본이 여러분의 돈을 벌어주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손흥민이 아버지가 손흥민을 기본을 그렇게 착실히 했을까요? 중학교까지 실전을 뛰지 않게 하고 뭐를 했어요? 기본 훈련. 기본기를 튼튼하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달리기도 못하는 사람한테 가서 축구하면 그 사람이 이길 수 있을까요? 그렇죠? 기본이 안 돼 있잖아요. 우리는 기본이 뭐예요? 투자자가 기본으로 가져가야 될 게 뭐예요? 첫 번째 아까 그랬죠. 기본적 분석. 두 번째,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을 하려면 재무 분석이 필히 따라와야 되잖아요. 두 번째 뭐요? 차트 분석. 세 번째 뭐요? 이것을 주식을 갖고 들고 갈 때 이길 수 있는 멘탈이 있어야 되냐. 그 멘탈이 뭐예요? 심리적 분석이잖아요. 부실 기업만 사놓고 멘탈만 강조하면 어떻게 되죠? 그건 틀림없이 깡통이에요. 실제로 우리 의료원이 지금 제 방에 계신데 5년 동안 부실 기업을 둘을 들고 5년 동안 들고 왔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랬습니까? 추천받고 5년 동안을 들고 왔어요. 거기다가 1억씩을 사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기업을 분석을 모르는데 돈 못 버는 기업에다 어떻게 5년을 그렇게 참았으며, 참는 거는 전 자신 있습니다. 돈을 한 푼도 못 벌고 당신 돈 그거 다 까먹겠다, 남편이 그러더래요. 그래도 참 착한 남편이에요. 돈을 못 벌어도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는. 그럼 착실히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은 고맙죠. 그렇게 양해를 해준다는 것은. 그래서 부부는 주식을 알아야 돼요.
그죠? 주식을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남편이 주식 투자하면 아내가 들볶아요. 빨리 팔라고. 조금만 올라가면 팔라고 덤비고, 조금 떨어지면 또 손실 난다고 또 자르라고 그러고. 또 반대로 되면 어때요? 이번에 또 남편이 흔들어요. 아내가 잘 투자하면, 그죠? 이선중님 어서 오세요. 아내가 잘 투자하고 있는데 옆에서 자꾸 흔듭니다. 아, 상한가 가니까 빨리 먹어야 된다고 자르라고 그냥 흔들어 버리고, 또안 가면 안간 대로 또 손절하라고 아우성 치고. 놔두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둘다 알아야 돼요. 그러면 둘다 합심해서 뭐요? 잘못돼도 합심이 되는 거고, 잘 돼도 합심이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부부싸움이 안 생기잖아요. 근데 하나님 모르니까, 주식을 모르니까 매일 그냥 들볶으면 이 가정이 파탄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수급 면에서 거래가 활발하고 향후 거래가 증가할 잠재력이 가지고 있는 이동평균이 62선이 우상향 주식시장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엄청나게 돈을 벌죠. 네 번째, 기업의 영속성으로 단순히 망하지 않을 기업이 아니고 꾸준히 개선될 여지가 충분한 기업일 것으로 여러분이 실적이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들고 간다면, 영업이익률과 자기 자본이익률을 끊임없이 가고 있는 종목을 매수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투자를 할수 있습니다. 제가 이랬죠. 전문가님, 제 방에 딱 들어왔는데 질문하는 거예요. 전문가님, 질문 하나 있습니다. 주식은 닭 한마디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한테, 왜요? 그랬더니, 아니, 돈 버는 비결을 한마디만 얘기해 주세요. 그냥 한마디로 딱 잘라서 할수 있으면 무슨 말을 하고 싶으세요, 전문가님은?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고. 참, 대단하죠. 주식을 사서 돈을 벌수 있는 딱한 가지 방법이 있다. 있을까요? 있다, 1번. 없다, 2번. 한번 눌러보시죠. 황당하죠? 예. 여러분, 주식 투자 비밀을 알려고 지금 오셨잖아. 그렇잖아요. 그럼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자, 비밀이 한 가지만 딱 얘기를 하면 있다, 1번, 없다, 2번. 어? 1번이 많아? 김플터님 없다. 자, 1번이 많아. 그러면 1번을 쓰신 분이 그럼 뭐라고 생각하니 답을 한번 써보시죠. 뭘까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거. 잘 사면 된다. 잘 사면 된다. 재무, 논이님은 재무래. 가치, 우량주 장투. 야, 제 강의를 열심히 들은 사람이 딱한 사람이 있네. 아, 딱한 사람이 있어요. 무료 방송을 열심히 들은 사람이 딱한 사람이 있어. 자, 2번을 누른 사람도 있고. 템플턴 보고 정답을 딱 얘기하라면 딱 한마디만 하고 싶어요. 정갑부님 쓴 내용대로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기업을 매수하면 무조건 돈 번다. 다만 장기로 가져가야 되겠죠.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기업을 보유하면 무조건 돈 번다. 에이, 전문가님, 말 됩니까? 말 됩니까? 진짜 될까요, 안 될까요? 시간 투자? 아니에요. 아, 부실 종목 시간 투자하면 어떻게 돼? 깡통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핵심은 뭐예요? 차트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일본에서 실제 실험한 거예요. 이러면 유튜브를 가서 보면 일본 사람이 아마 한 사람이 매덕 뭐야? 뭐 몇십억? 아니라 백매덕인가?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하늘다리님. 그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질문을 했어요.
저는 주식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재무 분석을 해서 영업이익이 끊임없이 느는 기업을 매수하고 오랫동안 갔더니 돈이 저절로 벌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재산이 뭐 300억인가 뭐 얼마 됐대요. 템플턴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차트를 무시해도 좋으니까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일어난 기업을 여러분이 백테스트를 한번 해봐요. 무슨 일이 벌어지나.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 계량 가치 투자를 얘기했습니다. 끊임없이 뭐라 그랬다? 좋은 기업을 매수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이제 제가 블로그에도 올렸는데 문제가 된 기업이 뭐예요? KD건설? 자, 정지. 또 뭐? 크로바 하이텍? 하이텍? 크로. 크로바? 아이고. 크로바 하이텍. 정지. 라이트론? 정지. 또 뭐요? 웅진 에너지? 아니, 얘가 돈을 못 보니까 10대 1 감자가 나오지요. 돈만 잘 벌어봐요. 돈을 이렇게 먹으면 유벌 다 까먹으면 10대 1 감자 당하는 거, 이거. 그런데도 여러분은 차트 보고 살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는 거죠? 가장 기본을 모르는 거예요. 기본을 모른다는 건 뭐예요? 아, 생각을 해봐요. 지금 황금열매님이 돈을 봅니다. 아, 돈 잘 보십니까? 예, 잘 벌죠. 어떻게 되는데? 아니, 뭐, 우리 집 그냥 영업이 너무 잘 돼갖고요. 돈을 그냥 주세요. 제가 아시는 분이 노량진에서 경매 도매인을 하는데 거기에 자리까지 있고요. 직원을 7명인가 8명을 두고 있는데 한 달에 버는 게 3,500만 원씩 벌어요. 현금만. 은행에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했어요? 현금 계산기를 사줬어요. 아니 현금 3,500만 원을 쉴 수가 있나? 그냥 기계를 사준 거야. 아예. 여기서 쉬어가지고 오라고. 에이 뻥 아니야? 진짜입니다. 여자는 경매 도매인이고 남자는 자격을 못 땄어요. 그리고 노량진에서 수산시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고 집은 저기 용산에 주상복합 지금 몰라요. 한 20몇억 됐을걸. 아, 한남동에 단독주택. 엄청나게 부자지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자,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제가 여기서 처음 매수했습니다. 여기 뿡뿡이 아빠님이 들고 있을 거예요. 그죠? 지난번에 추가 매수했다는 게. 이게 엄청나게 나가고 있죠. 아, 이게 뭐, 예? 처음 매수한 자리가 떨어졌잖아요. 기업이 좋은 일 벌어진다, 이거. 매수 들어가자. 또 매수하고 또 매수, 추가 매수. 그죠? 올라갈 때 또 추가 매수. 이렇게 추가 매수해야 돈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버는 방법이 뭐예요? 좋은 주식에 집중 투자해 돈을 버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개인 투자자들은 집중을 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공부가 안 된 사람일수록 몰빵을 해요. 집중을 해. 공부가 된 사람일수록 집중해야 되고 공부가 안 된 사람일수록 기업을 모르니까 분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다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나는 기업을 분석할 줄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분산을 해야죠. 잘못되면 아까 뭐죠? 웅진에너지, KD건설 깡통 나는데 어떡할 건데요. 그런 사람은 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돈 벌고 싶은 사람은 기업을 분석할 줄 알면 그 사람은 집중을 해야 돈을 버는 거예요. 우리 의뢰원 한 분도 또 들어왔는데 세상에 종목백화점은 160종목이 넘어.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게? 이놈이 올라가고 저놈이 떨어지고 그냥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게 주도주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뒤따 산 거예요. 이렇게 사니까 더 사서 가니까 추세 이탈이라고요? 추세 이탈을 다 잘라버렸으면 여기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예?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종목을 매수했더니 이게 점점 더 세지는 거예요.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고 올라가는 것은 작전주거나 그저 수급이 왜 들어오는 겁니까? 기관 외국인이 수급이 왜 들어오는 거예요? 부실 종목에 수급이 펑펑 들어옵니까? 아니잖아요. 기관 외국인이 부실되다, 그러면 기관 외국인이 종목 하나 살 때 얼마치 사는지 한번 볼까요? 수백억에서 수천억 사고 조 단위로 산단 말이에요. 볼까요? 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얼마나 샀는지. 자, 여기는 16만 주뿐이 안 됩니다. 그죠? 그럼 외국인이 이렇게 사고 나갈 때, 그죠? 엄청나게. 또 하나 볼게요. 자, 이게 얼마치 살까? 그죠? 신라 코리아 이렇게 사는데, 이것만 그냥 대충 계산해보자고요. 5일이, 아, 일주일이니까. 2주, 3주, 그리고 한 달. 한 달만 계산해도 돈이 얼마입니까? 여기서 10만 주 이렇게 다 그냥 대충 정리해서 10만 주씩만 산다고 그러자고요. 뭐 20만 주, 30만 주, 40만 주 이러니까 다 계산하기 10만 주만 해서 계산해도 7만이면 얼마예요? 7억, 뭐냐, 얼마죠? 7억. 그러면 7억이 일주일이면 5일이니까 한 달이면 3,7,20일, 2,100억인가요? 210억인가요? 이렇게 사는데 여러분이 이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뿐이 없잖아요. 어떻게 이길 거예요? 이거 뭐 얼마나 산 거예요? 이거 도대체. 그럼 두 달이면 10만 원이니까 70억에다가 그 좀 두 달이면 뭐 75, 37, 2,100억. 어휴, 끔찍한. 4,100억.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수급을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좋은 기업을 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로 가잖아요, 이거. 아이고, 이게 뭡니까, 이게. 아, 여기서부터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보여줬죠. 영미 얘기하면서. 지난주, 지지난주 목요일에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제가 500원 건다. 여기다 1,000만 원 건다 그랬어요. 잘못 말한 것 같아. 템플턴 여기다가 올라가는데 1,000만 원 건다 그랬어야 되는데, 올라가는데 500원 겁니다 그랬더니, 안 샀나 봐. 그죠? 이게 뭐예요? 그럼 얘가 실적이 나빠서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부실 기업이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 물론 작전으로 갈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한샘이 주도주로 나갈 때, 에? 주도주로 갈 때 지금 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아, 차트가 나빠서 떨어졌나요? 실적이 계속 부진했기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이때 나갈 때는 어떻게 했어요? 건자재주가 뭐요? 산업이 얘를 펀더멘털을 살려줬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요? 리모델링 붐이 불면서 얘가 엄청나게 나간 거예요. 그럼 농심이 왜 떨어졌을까요? 농심이 실적이 좋았는데도 이렇게 폭락했을까요? 여기부터 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뭐였어요? 바로 원자재인 소매값이 급등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원가 부담이 커지니까 실적이 부진한 거죠. 유가가 올라가면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유가가 올라가면 누가 마진이 커져요? 그리고 옴살벌이죠. 정유사들이. 그리고 뒤에선 잔치벌려. 야, 이번에 돈 엄청 벌었어. 잔치벌려야 돼. 보너스 얼마 줄까? 유가가 떨어지면 아유, 나는 완전 쪼그라지는 거지 뭐. 선행으로 매수했는데, 그죠? 선물로 매수했는데 3개월 후에 유가가 떨어지니까 어떡해요? 아유, 나 비싸게 샀네. 이제 어떡하냐 저거. 그럼 마진이 점점 줄어드니까 실적 부진. 올라가면 실적 개선. 금리 올라가면 은행주 올라가서 실적 개선. 금리 떨어지면 은행주 실적 부진. 아, 똑같잖아요. 이게 뭐예요? 산업 사이클이잖아요. 이걸 이해하니까, 아, 이런 타이밍에 내가 어떤 종목을, 이게 뭐예요? 주식을 사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행 금리 기준금리 올리니까 4대 은행 사라. 경기 불황에서 호황으로 넘어가니까 반도체 기업의 쌀을 사라. 그죠? 유가 올라가니까 정유 3사를 사라. 폐유지 수입 금지 중국에서 조치하니까 종이 목재를 사라. 주도주로 간다. 보험료 올리니까 보험주 간다. 실적이 개선될 걸 뻔히 보이니까 그러면 선행으로 매수하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 이게 바로 투자의 안목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경제의 흐름을 보고 어떤 기업의 혜택이 받을까? 정부 정책에 미세먼지 저축이 딱 나오니까 미리 딱 사서 들고 있었더니 그린앤 사이언스. 아이고, 뻥 나가서 그냥 순식간에 130몇 프로. 위닉스 공기청정기가 날개도 친듯 팔린데 나 나가야 돼. 또 나가네. 나 가야 돼. 매수했더니 뒤늦게 매수한 데도 84%. 여기서 매수한 사람 100몇 프로. 이왜 그러는 거예요? 청정기가 좋아진대. 야, 나도 가야 돼. 그러면 나 연료 저감 장치? 뭐죠? 미세먼지 저감 장치냐? 아유, 상하 프론테크 또 나갔네. 있잖아요. 이것을 여러분이 투자의 맥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지 성장 모멘텀을 봐야 되잖아요. 주가에 영향을 주는 건 뭐예요? 주가에 영향을 주는 건 수급과 그다음에 뭐예요? 펀더멘털과 실적과 이게 복합적으로 다 그다음에 경제 상황과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거지. 수급만을 중시한다 그러면 단타해야죠. 아, 오늘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 그럼 매수해야죠. 그건 트레이더입니다. 그러면 이 기업이 잘 가고 장기적으로 우상해서 돈을 벌수 있을 가능성이 높으면 종합적으로 봐야죠. 포트폴리오에 넣어서 오세요. 그죠? 종합적으로 갖고 갔더니 아, 돈이 되더라. 돈이 되더라. 진짜 돈이 되죠. 너무 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종목을 샀더니 진짜 아닌 게 아니라 하더라. 그죠? 아닌 게 아니라 기업의 실적이 급격한 상승이 일어났잖아요. 엄청나게 영업이익이 폭발을 했잖아요. 주가가 어떻게 춤을 춰버리잖아요. 부실 기업이 이렇게 오랫동안 갈수 있습니까? 작전에 의해서 단기 급등은 나갈지 몰라도 이렇게 장기로 오랫동안 갈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기업이 끊임없이 실적 개선돼서 가기 때문에 실적이 주가를 춤추게 만들고 기관 외국인이 수급이 그냥 쏟아져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이 보이니까. 돈이 안 보이고 주가가 폭락하고 돈도 못 버는 기업에다 기관 외국인이 수급이 들어올 수 있어요? 나부터도 안 사지요. 부실한 기업이 급등으로 단기에 급등할지 몰라도 장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워런 버핏이 하는 평균 회귀 이론이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평균 회귀 이론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평균 회귀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될또 하나가 뭐냐면 평균 회귀를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평균 회귀라는 것은 가격의 평균 회귀가 아니에요. 이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떨어졌으니까 여기까지 그죠? 이 평균이 가니까 주가가 다시 평균으로 올 것이다. 이건 평균 회귀가 아닙니다. 평균 회귀라는 것은 기업의 가치가 평균 회귀한다는 거예요. 크게 퍼가 올라갔다면 다시 떨어져야 되는 거고 또 ROE가 올라갔다 그러면 네, 환영합니다. ROE가 올라갔다 그러면 기업은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떨어져야 된다는 거. 가격으로 본다고 그러면 여기가 이만큼 올라갔으니 평균 회귀하려면 여기가 평균 회귀가 아니라 반대로 이만큼 떨어져야 평균 회귀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거하고 이거 합쳤을 때 여기가 평균이잖아요. 그러면 기업의 가치가 끊임없이 올라갔다가 평균을 회귀한다는 것은 너무 올라갔으니까 다시 떨어지는 거죠. 그걸 한샘을 보면 이해가 되잖아요.
다 유료방송에 강의하는 겁니다. 한샘이 얼마나 올라갔어요? 엄청나게 상승했죠. 18배가 나갔습니다. 이 기업의 가치가, 자산 가치가 1이라면 얘가 PBR이 18배가 상승했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폭락해요? 자기 가치가 너무 올랐으면 평균으로 회귀하는 거예요. 가치가 평균으로 회귀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가치가 얼마일까? 2조 1000억입니다. 그죠? 그럼 나는 이 기업의 가치는 얼마예요? 아직도 5700이니까. 얼마? 6000 잡고 638, PBR에 3.15 정도 되나요? 이런 것이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럼 수익가치는 얼마냐? 기업의 영업이익이 지금 1400, 1500, 1600 가까이 벌다가 지금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기업의 가치가 1500이니까 10배를 따지면, 10배수를 따지면 얼마요? 1조 5천억. 그러면 수익가치 대비 2조 1천억. 비싸네, 아직도? 더 떨어져야 되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또 그게 정답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걸 따져보느냐? 여러분이 장기로 갈지 고평가일지 저평가일지를 평가를 해보면서 꾸준히 영업이익이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으면 내가 들고 갈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이 생기니까 돈이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장기 투자인 거예요. 그런데 부실 종목 사놓고 장기 투자하면 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부실 종목을 사놓고 장기 투자하면 깡통이에요. 10대1 감자당해서 깡통. 우리 유리원이 실제로 뭘 샀냐 하면 이게 뭐죠? 콤텍 시스템. 이걸 5년을 들고 왔어요. 5년을 들고 와서 이게 몇 년이에요? 1년, 2년, 3년, 4년, 5년을 무려 억대를 투자하고 돈 벌었습니까? 또 이건 뭐예요? 에코플라스틱? 에코플라스틱을 또 5년 똑같이 들고 왔어요. 돈 벌었습니까? 마이너스잖아요. 아니, 좋은 종목 사람은 이런 거 사죠. 그럼 돈 잘 벌면 제가 말을 안 해요. 이 돈 못 벌잖아요. 적자 기업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투자할 기업이 될까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봐봐요. 힐라코리아, 그리고 상하프론테크 얼마나 좋아요. 돈을 잘 벌고 가잖아요. 가니까 주가가 폭등해버리잖아요. 힐라코리아는 얼마나 돈을 잘 벌게 저러냐. 명동에 나갔더니 다른 매장엔 사람이 없는데 힐라코리아 매장에는 사람이 버글버글 하더래. 한 번만 그러라고 그랬더니 또 두 번째 갔는데 또 그러더래. 세 번째 갔는데 또 그러더래. 지가 돈을 잘 버니까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 118억 나던 게 2175억이 3500이 넘어갔어. 무슨 놈의 돈을 이렇게 많이 버냐? 주가가 안 가면 우리 주식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 여러분 주식 하지 마세요. 좋은 기업은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과실을 나눠먹는 거잖아요. 차트를 모든 걸 차트로 하려고 그러니까 부실 종목을 들고 오는 거예요. 기본이라는 게 가치 투자의 기본이라는 거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다섯 가지가 있다니 나갈 겁니다. 이제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제발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 자, 두 번째. 자, 이건 또 뭐죠? 코엔텍이죠. 제가 우리 이런테로 자식한테 물려주라. 여기서부터 매수한 거예요. 지금까지 안 팔았어요. 얼마나 갔을까요, 지금요? 왜 이런 걸 그냥 사서 장기로 묻어두라고 그럴까? 자식한테 물려주라고 그럴까?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예? 예?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안 파는 거지. 매년 150억, 180억, 200억이 300억씩 내는데 지금 293억이 났습니다. 아니 150억이 186억, 293억. 진입장벽도 높아. 쓰레기 처리업체 만들려고 그러면 동네가 다 들썩들썩해서 데모해. 못 들어오게 하려고. 집값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고 돈도 너무 잘 벌어. 그러니까 주가가 안 가면 주식하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이것이 여러분이 주식 투자하는 기본에 가는 정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많이 갔잖아요. 얼마 나갔어요? 우리 이런 들고 가라는 거예요. 아니 안 되면 자식한테 물려주지. 뭘 그걸 못 들고 가냐. 주가가 늘 흔드는 거다. 지금 201%가 났네. 이게 뭐예요?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가는 거예요. 이걸 놓치기 아까워서 요즘에 그래서 유료원들을 제가 시스템 매매로다가 자르고 싶은 사람은 라인을 설정해주고 있습니다. 들고 갈 사람은 그냥 가고, 그죠? 200몇 프로. 아, 그러면 이게 뭐야? 휠락 코리안 몇 배가 나간 거예요? 저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무료 방송에서 했죠. 영미 사건, 컬링에, 휠라에 로고만 보인더라고. 사람은 안 보이고 영미에 가슴하고 어깨에 휠라 상표만 보이더라. 야, 이거 조사해보자. 딱 조사했더니 너무너무 좋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건 뭐예요, 지금. 300%가 났잖아요. 여러분 다 흔들려서 여기서 팔았어. 여기서 팔거나. 그죠? 자, 또 갑니다. 어, 이게 다 많이 있는데. 그래서 장기적으로 여러분이 수익을 높이려면 하락장에서 최대한 까먹지 않는 게 중요하죠. 아, 그런데 안 간다고 그냥 가다가 그냥 여기다 뭐예요? 시장 안 간다고. 전문가님 다 팔아버리고, 다 팔고 현금 확보했다 다시 사면 안 될까요? 여러분 다시 이게 급등 나갈 때 사지든가요? 사줘야 안 사줘요? 내가 주식을 갖고 있어야 추가 매수했어요. 그래서 현금이 확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도 우량한 종목이고 현금 비중을 갖고 가는 것이 이럴 때 폭락하면 추가 매수해서 커지. 실제로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약세장에서 시장 평균 수익률 절반으로 손실을 줄이고 강세장에서는 시장 평균율 절반 먹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투자하면 여러분이 점점 좋아진다. 첫 번째, 바로 자신이 처음에 정한 원칙을 하늘이 무너져도 지키려고 노력해라. 저평가된 주식이 제 가치를 인정받을 때까지 2,000개 종목에 수두룩하잖아요. 어떤 종목이 새로 나갈지 미리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도 찾는 방법을 배우면 하나씩 하나씩 자기한테 걸려드는 거예요. 얘만 그랬나요? 이거 제가 추천할 때만 해도요. 사람들이 안 들고 가요. 떨어지니까. 디지털 대사. 이렇게 올라갔죠. 여기서 추천 나갔습니다. 1, 2, 3. 1, 2, 3. 떨어졌어요. 그죠? 떨어졌어요. 이걸 참아야 되는데 못 참는 거예요. 왜? 아이, 푹 떨어지면 망할 것 같거든. 손절. 손절. 안 한 사람은 뭐이? 무섭죠? 아까 보였잖아요. 에코 마케팅. 이게 뭐냐, 이거 주식이. 왜 이렇게 날아갔냐? 에? 왜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종목은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오늘 주식에서 명품이 사라진다고 내일 새로운 명품이 안 나온다면, 그러니까 아르마니엘 살라고 한정품 살라고 명동에서 줄 서 있잖아요. 아니, 걔네들은 딱 그 마케팅에서 또 걸려드는 거잖아요. 다음에 또다시 한정품 또 만들어낼 텐데. 내가 주식이나 뭐나 다 걸려드는 거예요. 마케팅에. 그래서 기업 가치를 분석하면서 끊임없이 좋은 종목을 매수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가치 투자라는 게 뭐예요? 기업의 주주가 되는 거잖아요. 가치가 발현될 수 있도록 우리는 뭘 가져야 돼요? 인내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것이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의 수익을 크게 만드는 거죠. 가치 투자는 오늘 하루 만에 수익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두 번째, 가치 투자를 했다면 어떻게 해요? 인내와 끈기로 기다릴 줄 아는 투자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실 종목을 사놓고 가치 투자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부실 종목 사놓고 가치 투자한다고 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감자 아니면 깡통이지. 아까 봤잖아요. 그죠? 이건 뭐예요? KD건설. 99원. 이걸 들고 와요, 제 방에. 아니, 왜 샀습니까? 사는 이유도 몰라요. 얘가 내가 이걸 투자하려고 하면 투자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가가 싸니까. 지난번에 유튜브 방송하는데 전문가님, 나 이거 싸니까 이거 사겠대요. 아니, 너무 싸니까. 아, 싼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 사겠다고 아우성 치더라고요. 유튜브 방송하는데. 전에 금요일날 저녁에 제가 유튜브 방송을 스트리밍 서비스를 쉴 때 한 번씩 해주거든요. 그럼 전문가님 이거 사면 안 될까요? 아,
사는 이유가 뭡니까? 얘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아, 싸잖아요. 아, 싸면은 망할 생각은 안 해요? 잘못 싸면 돈을 못 벌면 기업이 아까처럼 이렇게 상장 폐지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버리는 거잖아요. 기업을 분석 따놓고 무조건 싸면 살라고 그래요. 가치 있는 종목을 매수하고자 할 때는 가능한 한 물론 싸게 사려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 싸게 사기 위해서는 우리는 끈질기게 기다려야 돼요. 이거 대번 나가봐요, 이렇게. 딱 나가면 어때요? 쫓아가서 나만 빼놓고 간다고 쫓아가서 사죠. 사고 났더니 어때? 떨어져. 아유, 왼수 같은 종목 내가 샀더니 떨어지고 말이야. 팔았더니 올라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 때도 끈질기게 참아야 되고 팔 때도 끈질기게 참아야 되는 거예요. 가치를 샀다면 꾸준히 관찰해보면서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있는지 없는지는 뭐를 보는 거예요? 기업의 가치가 끊임없이 훼손되는지 안 되는지 보는 것은 뭘 봐야 돼요? 차트를 봐야 되나요?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지 안지는 뭘로 볼 수 있어요? 재무 분석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 기업이 이번 분기에 실적이 좋아졌는지 그럼 실적이 좋아졌다면 주가가 좀 하락하더라도 내가 기업의 가치를 믿고 들고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렇게 아니라면 기업의 가치 갖고 폭락해서 적자로 돌아서 가고 있다면 빨리 잘라야 되잖아요. 적자로 돌아서고 있다면 빨리 잘라야 되잖아요. 에? 적자로 계속 돌아서고 있다면 빨리 잘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자르니까 어떻게 감자당하는 거지. 그죠? 자, 실제로 투자 수익률의 비결은 한 종목을 사면 최소 3년에서 5년을 전 들고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고 가는 사람이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실천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그러니까 5%, 10% 사람만 큰 부자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요. 그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부자 되기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자, 과거 수익률이 자, 그럼 백테스트라면 과거 수익률이 미래 수익률을 보장해 주는 않아요. 그죠? 템플턴도 그걸 100%라는 얘기는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장성 있는 가치주가 수익을 좋게 하기 때문에 자신의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 거예요. 끊임없는 백테스트를 통해서 검증을 해보는 거죠. 미래의 투자가 유리할지 아닐지를 우리는 믿음이 생길 수 있는지를 증거를 찾아보는 거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끊임없는 검증이잖아요. 장기 투자 바이블에서도 끊임없는 증명을 해보고 실제로도 워런 버핏이 어떤 일을 벌였냐면 우리나라 포스코를 투자할 때 채권형 주식기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뭘 배운 거예요? 벤저민 그레엄이 증권 분석을 보면 채권형 주식 투자라고 그러죠. 이런 말은 또 채권형 주식 투자.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게 뭐였어요? 채권형 채권에 갖다 미래 가치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미래 가치는 현재 가치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승이잖아요. 이걸 배웠잖아요. 버핏이 우리나라 포스코를 투자할 때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 동안의 기본적 분석인 뭘 하죠? 주당 자산 가치를 평균을 해보고 그걸 다 10년을 보유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걸 역으로 나눠서 현재 가치 주가가 비쌀지 쌀지를 평가해보니까 싼 거예요. 주당 자산 가치가 그때 16만 5천 원이었는데 이 버핏이 현재 가치를 다시 따져보니까 19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이 거기서부터 2005년부터 주식을 얼마 사요? 2조를 삽니다. 그래서 2015년에 7,800억을 챙겨가고 2015년에 15% 남은 거 마저 팔고 지금 포스코 집을 하나 뒀습니다. 이것을 채권형 주식 투자. 대신 R 대신 뭘 넣는 거예요? ROE를 넣는 거예요. 그러고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보니까 아 싸다. 그렇다면 매수 들어간다. 확신을 가진 거죠. 그럼 이 한 가지 방법만 했을까요? 아니요.
또다시 내적 가치를 계산하고는 현금 흐름법을 사용하면서 세 가지를 했어요. 퍼로 계산하는 방법, 그 다음에 ROE로 계산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자기가, 그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가치 투자를 세 가지가 있다? 기본적으로 성장 가치, 자산 가치, 수익 가치가 있다. 잠시 후에 또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거를 알고 투자하는 거와 모르고 그냥 부실 기업을 사게 되면 깡통나는 거예요. 깡통나는 종목이 수두룩. 왜 그래요? 기본적 분석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본적 분석에서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을 깡통을 내줄까요? 차트상으로 굉장히 고평가된 거는 그거는 당연히 잘라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직 가치가 갈 길이 멀다면 여러분은 그것이 깡통을 내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요. 잠시 세 번째를 가기 전에, 그래서 이게 뭐죠? 유한양렬을 보시죠. 동종목을 와이드 교수가, 그죠? 20년이 아니라 얼마를 들고 왔어요? 43년을 들고 왔습니다. 제가 20년을 주식을 매수해서 들고 왔다면, 20년 전부터 1999년에서 2018년까지 하면 연평균 수익률이 얼마냐 하면 자그마치 83.25%입니다. 그러니까 템플턴이 이런 백테스트를 끊임없이 해보면서 무슨 얘기를 했죠? 수도 없이 무료 방송에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은행에 적금을 두지 말고 그 은행에 적금을 깨다가 그 은행 주식을 사라. 그럼 당신은 더 부자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다 부실 종목들을 사는 게 급등 나가는 걸 좋아해서 부실 종목 사는 걸 밥 먹듯이 해요. 이걸 만약에 부실 기업을 사고 우리 유리원이 1억을 샀는데 돈 벌었어요? 못 벌었어요. 진짜 여기다가 1억을 20년 전에 딱 사가지고 있으면 도대체 얼마가 나왔을까요? 아, 전문가님 얘기하지 마세요. 속 터져요. 아, 그런 걸 진작 가르쳐줘야지. 아, 내가 공부하는 게 웬수네요. 우리 유리원이 공부하는 게 내가 정말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또 이거 봅니다. 삼천당제야. 네, 위대한 아빠님 어서 오세요. 자, 이 삼천당제약. 위대한 아빠님, 제가 힐라코리아 잘 들고 가랬더니 팔았죠? 네? 저렇게 나갈지는 몰랐어. 그죠? 만약에 투자자가 이 종목을, 그죠? 10년간 보유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제가 백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10년에 백테스트를 해서 2,000원이거든요, 10년 전에. 2,000원에 삼천당제약을 샀으니까 자그마치 매년 245%시죠. 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하네. 거짓말.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해보세요. 전 이거 해보면요. 눈이 튀어나오려고 그래요. 왜요? 너무 놀라서. 아, 진짜인가요? 예, 진짜입니다. 아니, 우리 유리원이 진짜 2016년에 사서 지금 600만 원 사놓고 가만히 있는데 지금 2,400만 원 벌고 있는데 이게 10년 전에 사갖고 들고 있었으면 대박 났어. 말이 그렇지. 매수가가 이 사람이 지금 우리 위원이 12,327원입니다. 현재 397%가 나 있는데 600만원 산 게 2,400만원 벌고 있어요. 근데 이게 10년 전에 만약에 내가 하면 25.4배를 줘. 1년에 245%씩 준 거야. 이야, 완전히 여러분 진짜 눈이 튀어. 여기다 1억을 넣었으면 얼마예요? 24, 5천이 된 거야. 그러니까 종목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래도 여러분 부실 종목 사러 다닐 거예요? 상한가 먹으라고 다닐 거예요? 짭짤해요? 에휴, 빌라라도 더 들고 가야지. 호텔은 당연히 추매했어야 되고. 그죠? 에휴. 그걸 못 참아서, 조정을 못 참아가지고. 참. 그죠? 이게 뭐 자그마치.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상상을 해봐요. 그러니까 템플턴이 끊임없이 우리 유리원들한테 자녀 계좌 다 만들어. 자녀한테 물려주고, 제발. 자녀한테 물려줄 주식 하나만 추천해줘. 녹십자세를 사라 그랬더니. 그죠?
100만 원씩만 나눠서 사라. 다 나와도 있죠. 좋은 기업을 인수해서 첫 매수인데요. 제가 여기서부터 끊임없이 우리 의료한테 그랬어요. 다 나오라고. 이게 떨어져서 또 시장이 폭락했다고 다 팔아버렸죠. 근데 들고 있잖아요. 에, 정말입니까? 예. 아까 이 350% 팔지 않고 보유한 사람도 있고요. 또 여기도 보면 유리원도 들고 있잖아요. 어디 있어요?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280%. 그죠? 요 분은 어떻게 해요? 다 나와 있잖아요. 이거 얼마? 7,900원입니다. 매수가가. 매일 와서 안 팔았대요. 그러면 지금 500주 샀으니까 다 나와. 한번 보자. 9,700원? 예. 네. 안 팔았잖아요. 제가 자식한테 물려도 된다. 9,700원이 어디야? 예. 네. 여기쯤 되나요? 어휴. 이게 얼마가 난 거예요? 수익이 그러면. 예? 네?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 그죠? 191%네? 야, 이걸 했으면 대박 났지. 삼천당지약 더 살걸. 아, 이거. 삼천대양 지금 요거 600만원만 사지 않고 정말 아유 2천만원만 담았으면 진짜 대박났다. 진짜 대박. 10년 전에 샀으면 그죠? 10년 전에 샀으면 245%씩 2450%가 났으니까 끔찍해. 아유 눈이 튀어나오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자 이거 세 번째 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또 계속 가겠습니다.